문법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원리 생각하고 나머지는 응용이란 말이지. 기본 개념에서. 역시 그런데 11번, 12번은 독해력이야. 문법이라기보단 독해력. 그럼 여기 나오는 문법 사항들은 X, Y이고 문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묻는 거구나.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하면서 읽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봐봐, 그게 뭔지. 다시 문법 절대로 암기하지 말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기본 개념 익힌 다음에. 자, 그럼 이래서 에와 에서를 다쓸수 있는데 왜 이에서는 못 써? 삼에서는 왜 주격조사야? 이게 서론이지. 그러면 다쓸수 있는 경우 하나만 쓸수 밖에 없는 이유, 주격조사로 쓰이는 이유를 보자라는 거지. 그 얘기 하겠지, 그러면. 독해. 그러면 이제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이제부터는 1. 서울은 에가부터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두 개네. 그럼 이제 1. 에서의 에. 에는 위치, 다른 말로 지점. 그럼 안 봐도 끝났네. 그러면 에서는 뭐고? 다른 거겠지, 뭐. 에서가부터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이거나 이렇게. 그럼 둘의 차이 비문학이야 지금 이거. 즉 똑같은 장소라도 얘네들의 공통 범주는 장소고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를 눈에 들어와야 되겠지. 이거를 설명해 줬고, 위치, 행위. 이에서 방해를 쓸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에서는 뭐를 쓸수 없어. 행위면. 에를 쓸수 없다. 그냥 빨리 읽으면 되는 거야. 머릿속이 독해야 지금.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 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행위, 공간, 그러면 에서를 써야 된다. 에를 쓸수 없다. 이렇듯, 청린, 이처럼.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국어의 형태인 에, 혀의 형성 과정에서도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그러면 앞으로 특징, 현대와 고대를 합쳐서, 중세를 합쳐서 늘 비문학 11번, 12번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히 에서를 가지고 말해볼게. 얘네도 과연 위치 행인지. 그러면 중세 국어의 부작조사에, 빨리 봐. 이거 큰일. 빨라 먹어, 에. 에. 와, 이시다.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에서에서에서의 셔.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서, 고대에서는 뭐, 에서든 에셔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 그래서 요 고대에서 요거는 뭐, 에다가, 쉽게 말하면 플러스, 이, 있다의 의미인 이시다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에서다. 이렇게, 일단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우린 뭐가 중요해? 범주가 뭐야, 독해가? 얘가? 이거 생각해야지, 이거 생각. 이런 말이 뭐가 중요해? 똑같은 범주에서인데 얘는 지점이야, 공간이야. 이걸 말하는 거지. 이런 게안 돼. 이게 문법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상관 없어, 문법하고. 독해력이야. 자, 내가 문법을 가르치든 뭐를 설명하든 필요한 건 독해력. 빠르게 볼수 있는 힘. 주구장창 똥쌀 때도 밥 먹을 때도 읽으라고, 독해하라고. 보기, 문학 보기 아무리 짧더라도 그걸 독해, 명확하게 구조화해서 보는 능력을 키우라고. 안 그러면 시간은 안늘 것이고, 그게 되면 늘 것이고, 며칠이 남았든.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함으로, 이제 나오네,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됐네.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지, 그럼 독해할 때. 아, 그럼 나는, 얘는 공간이네. 지점이 아니네. 이렇게 돼야지. 난 이것만 생각하는데. 따라서 에 앞에 명사는 공간으로 똑같은 말또 공간 반복하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뭐가 다른데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에이 경우가 많았다. 그럼 무슨 소리야? 잘 봐 지금 에 선은 뭔데 공 간으로 쓰이는데 이 공간으로 쓰일 자리에 뭐도 왔다. 서를 뺀 애도 왔다 이런 말이잖아. 독해잖아 이거 지금. 오케이? 그러면 현대하고 다르다는 말을 왜 썼어? 현대에서 애는 뭐고? 위? 치고. 애서가 공간인데 고전에서는 뭐도 공간이더라. 애도 공간이더라. 이런 얘기하네. 이거 묻는 거 아니야. 이 차이점.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못 맞추잖아. 이거 문제 물을 거고. 두 개 나오면 두 개 비교해야 되는 비문학. 둘이 나오면 둘의 비교. 범주 똑같이 애서 애 나오겠네. 둘의 비교. 근데 또 둘의 현대와 중세의 차이점. 얘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얘는 같이 짬뽕이네. 애로. 그럼 애는 공간도 있네. 그럼 애는 모르겠지만 지점도 있고 공간도 있나 보네. 이는 애가 현대국어의 애에서의 쓰임을 됐네. 모두 치는 게 있다 됐네. 뭐 현대 모두 있다는 건 지점과 공간이 애에는 다 있다 이런 말이잖아. 지금 독해야 지금. 문법 아니야. 해. 정리하고 겁먹지 말고 나오더라도 정리하면서 연습하면서. 어? 인생 힘들어. 이거 독해 못하면 어떻게 뭘 독해할 거야 지금. 인생은 독해가 잘 안 돼. 이거 독해 안 되면 인생 독해 되겠니? 스님, 인생 독해가 되겠어? 힘들어. 인생은 얼마나 깊이. 한편, 에서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한편이 이제 바뀌는 거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애서가 공간에 정해졌어. 공간이나 또는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이제 공간으로 다시 와. 어차피 여기서는 공간 말하고 싶은 거야. 애조차도 공간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공간일 때 여기에는 집단이라고 보고 집단에 또 구성원이 있다고 보고 그 공간이 그 집단이 그 집단 속에 속한 구성원의 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지. 그 공간이 행위로서 집단의 구성원의 행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지. 그에 따라 중세국어에서 에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겠지. 뭔가 행위를 한다면 이 말은 그럼 뭐야. 그동안에 에서는 뭐였는데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였을 거야. 그런데 얘가 공간인데 그 속에서 뭐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주격 조사도 된다야. 행위를 하는 주체가 주어잖니. 그러면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 그러면 이제 쉬운 거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니네 문법 이론을 보면 채노가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사 중에서 애서가 주격 조사도 되고 부색 조사 되는 거 그거 묻고 있잖아 지금. 그런 거 있었어요? 아 옛날이요. 조사편 가면 제일 강조하는 게 있어. 거기에 애서 부사격조사랑 주격조사 구분하는 거. 그 얘기야 결국 또. 어? 초등학교 수준이야. 이들은 현대국어 애서로 이어지는데 삼과 같은 예 그란입니다. 뭐야? 그럼 이거로 이어진다는 말 현대국어에서도 애서가 뭐라고? 삼은 뭐래 아까? 주격? 조사라고. 그러니까 고대에서 먼저 중세가 먼저잖아. 중세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애서라는 애가 주격조사가 바뀌었는데 그게 현대로도 그대로 이어져. 그럼 현대 문법에서도 뭐야? 애서가 뭐가 돼? 주격조사가 돼? 이런 말이잖아. 어떤 경우에 그 집단의 구성원이 행위라는 의미를 가질 때 둘이 같아. 이런 얘기죠. 문법을 단순히 암기할 때는 전혀 못 푼다 이런 거. 독해력이 없는 이상 어떻게 풀어. 현대국어에서가 주격조사로 다시 받은 거지 앞에 핵심을. 쓰일 때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그렇겠지 뭐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대신 뭐는 없다. 유정 명사는 없다. 그럼 다시 현대 문법의 주격 조사가 이제 범위가 주격 조사로 바뀌었어. 주격 조사에서 현대 문법에서의 에서는 앞에 오는 애들이 공간이 돼야지 당연히 돼야지 집단이 나와야지 집단의 이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앞에 고유 명사는 뭐다? 주격조사야. 부사격조사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조사 깨에다가 서가 붙은 깨서도 주격조사가 된다. 이번에는 다시 주격조사인데 깨라는 게 부사격조사였는데 여기에 서가 붙으면 뭐가 된다? 얘가 주격조사로 바뀐다. 할아버지 깨서, 할머니 깨서, 높임을 나타내는. 깨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부사격조사 깨서, 어떻게 읽어야 돼? 끼서. 역시 끼와 혀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변화하여 현대국어의 깨서로 이어졌다. 자, 깨서의 중세국어의 형태인 부사격조사 깨서. 그러면 다시 중세에서, 중세국어에서 부사격조사 얘네들은 깨서 형성되었는데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얘네들이 뭐가 된 거다? 얘네들이 이렇게 저 이거 뭐야? 이건 이거고 중세 부사격조사가 깨서라고 바뀌는 현대에 와서 주격조사가 된 거다. 고전 중세에서는 얘네가 부사격조사였는데 얘네가 현대로 오면서는 주격조사가 됐다.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의 에서와는 달리 중세국어의 깨서 현대국어의 깨서는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 나타난다. 중세국어의 에서 현대국어의 에서와는 달리 중세국어의 예 깨서 그리고 현대국어에서의 깨서 얘네 앞에는 뭐가 온다? 유정명사. 아까 이게 고유명사니 유정명사니? 유정명사겠지. 논리사. 유정명사가 올 수는 없어. 현대국어에서에서 현대국어에서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앞에는 유정명사가 올 수 없는데 여기에 깨서 깨서는 앞에는 유정명사가 올 수 있어. 이런 얘기지. 차이점 설명. 1번 중세국어의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바로 1번. 너무 쉬웠네. 이거 얘기잖아. 이거잖아. 중세국어에는 공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 자리를 대치했다. 둘 다가 쓰였다. 지점과 공간. 그럼 공간도 들어있다. 중세국어에는. 그 말이죠. 독해지? 현대국어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현대국어에 앞에. 그럼 에. 붙을 수 있는 명사. 에서 앞에 붙을 수 없어? 다 붙을 수 있지. 중세국어에 달리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에는 주격조사는 에가 아니고 에? 서. 에서. 주격조사. 현대국어에서의 중세국어 형태는 에서에서 서는 지점의 의미가 아니고 뭐? 공간. 공간. 중세국어의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에서 앞에 유정명사 올 수 없다. 독해야 이건 지금 독해. 12번 사례 주어지면 1번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조사 에서가 붙었군. 그러면 자 주격조사가 되려면 에 서가 주격조사가 되려면 이
지역, 공간, 이 공간이 집단, 집단에서의 어떤 행위. 그 지역이 어떤 행위를 해? 안 하잖아. 이건 봤을 때 공룡 화석이 뭐야? 이게 주어고. 발견대가 서술하면은 어디 어디에서라니 이건 뭐가 돼? 뭐가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되겠지. 지점이지, 지점. 그 지점, 그 지점. 답은 1번. 시간 걸릴까봐 다 둘 다 답을 1번으로 했잖아. 빨리 풀고 넘어가라고. 아, 이건 정말 이거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지문이 길어서 시간 배분이 안 되면 정답을 언제나 1번으로 나. 아, 이건 진짜야. 농담이 아니야. 이게 시간 배분하는 방식이야. 믿거나 말고 마음대로 해, 너는. 믿는 건 니네 마음이지, 뭐, 그거는 뭐. 믿어서 손해 날 일 없어. 니은,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의 주기조사가 에서 붙었군. 정부에서 홍수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러면 정부라는 집단인데 봐. 얘 행위, 구성원들이, 정부의 구성원들 행위를 하니? 뭐? 발표하는 거 누가 하니? 실제로 그 구성원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집단의 구성원이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주격조사가 되는 거지. 주격조사지만 얘가 유정명사는? 아니, 안 돼. 어쨌든 정부에서 홍수대책안을 발표했지. 그럼 됐지? 높임의 유정명사인 할머니의 주격조사 깨서가 붙었군. 그 유정명사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할머니 깨서 봐.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스스로 하는 행위하는 주어잖아. 리을. 그러니까 시간 줄여야지. 이거 일일이 할 시간이 없는 거지. 이거 할 시간에 아까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음에 선택지 보면 안 되지. 하나의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았음을 슬퍼하노라. 에서잖아. 에서. 그러면 리을의 그 예서는 그 예서는 그의 주기조사 에서가 붙었군. 맞아? 자, 예서가 아이고 예서가 주격조사 예서가 주기조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유정명사는 올 수 없다고 그랬지. 그럼 유정명사는 관청에서고 그리고 슬퍼한다. 목적어 서술어잖아. 근데 어디 어디 에서인데 봤더니 빼앗는 행위를 하는 게 누구야? 빼앗는다는 거지. 빼앗는 거. 관청에서 빼앗는 건 빼앗는 주체잖아. 그러면 이 구성원, 집단의 구성원들이 빼앗는 행위를 하니까 이건 주격 조사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부티역께서 아까 이 선이 아까 뭐가 된대? 부사? 격 조사라며. 그럼 부처님으로부터 경전이 주어 나오다가 서술하고 이거는 부사어, 부사 격 조사가 되잖아. 그 높임의 유정명사인 부태의 부사격조사 깨서가 붙었네. 왜? 부사격조사에서는 유정명사가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부사격조사 붙여 사람이니까 유정명사 된 거지. 됐지? 그 다음 지난주에 이거 비스무리한 거 했는데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보면 되는 거. 이게 잘못된 발음이고 이게 정확한 발음으로 고쳐라. 그럼 왜 잘못된 건가? 이걸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봤을 때 암파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않고 연음해야 된다는 말은 이게 그렇게 해야 표준 발음, 맞는 발음인데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음절의 안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정해야 될 건 뭐야? 얘인데 얘 적용하지 말어. 얘를 정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음절의 끝소리를 정의하게 되면 기억으로 교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표준 발음에서는 이걸 안 하고 바로 연음한다. 연음한다는 거 안 하고 한다면 얘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안, 파, 끌이라고 쓰는 게 표준 발음인데 안파클은 이거를 비표준 발음인 안파글이라고 한 것은 뭐야?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연음했다. 끝소리로 기억을 바꾼 다음에 기억을 연음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소리다. 이건 비표준이다. 잘못된 발음이다. 실제로 표준 발음은 안파글 쌍기억을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않고 왔고 근데 얘는 기억이 왔다는 말은 파괴 쌍기억을 음절의 끝소리로 기억으로 교체한 다음에 기억으로 옮긴 거네.
그래서 얘는 틀린 발음이 된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설명이 된 거지. 잘 봅시다. 붙잡다의 붙잡은 어근 붙과 잡. 붙다와 잡다.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근과 어근을 결합한 합성어. 잡히다는 딱 사례를 주네. 얼마나 고마워. 잡히다가 있다면 여기는 잡다라는 어근에 이히리기 피 동 접미사 접사가 붙어서 우리는 맨날 하는 거 어근 플러스 접사까지를 어간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파생 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파생어, 합성어의 기본을 한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요소라고 한다.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 말을 합성어라 하고 어우 친절하게 달려주네.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어근 플러스 접사로 결합한 애를 파생어라 한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런데 이제부터 안 고맙네. 어간 안 고마워.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구성요소 3개. 그럼 여기 구성요소란 어근이거나 접사가 되는 거네. 어근이거나 접사라는 걸 3개의 구성요소. 그럼 어근이든 접사가 일단은 3개 있어야 되고 구성요소가 3개로 만들어진 어간. 어간이 이룰 수 있는 건 어근이든 접사든 상관없이 이 개수가 3개.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이 세 개 중에 최소한 어근, 어근이 있어야 되는 거네. 최소한. 이런 구조. 세 개, 일, 기억, 세 개를 만족해야 되고, 니은 어근 대 어근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 찾으래. 자, 그러면 봅시다. 예컨대 알려줬네. 고맙게도 밀어붙이다 알려줬네. 밀어붙이다는 어떻게 된 거니? 밀다와 붙다. 그렇지. 어근 어근. 그 다음 또 뭐가 있니? 이이이 사동 접미사. 그럼 얘는 세 개이면서 먼저 어근이면서 이것까지 하면 세 개. 밀어는 어미가 어미 요소가 아니고. 그러면 밀어붙이까지가 어간이 되나 보지. 자, 그럼 하나 분석해볼게. 내리쳤다는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 거니? 내다가 있니? 내다? 비바람이 내다? 없지? 그건 내리다. 하나 내리. 그 다음에 내리치. 강세. 접사. 그리고 엇. 그건 필요 없어. 이건 미가 되는 거고 간이 되는 건데 근 하나에 접사 하나 두 개로 이루어졌고 어근 어근은 없고 떠넘기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 거니? 떠의 기본형이 뭐니? 뜨다죠. 오케이 굿. 그럼 이건 뜨다에 어가 결합된 거야. 에? 넘다에 기 이렇게 된 거지. 뜨다라는 어근, 어근. 기는 이히리 기, 사동 전미사.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간, 요소는 세 개, 먼저 어근, 어근의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헛돌다는 어떻게 되는 거니? 기본형. 헛돌다지. 헛돌다. 이게 어간이야. 그럼 헛은 접두사. 근 두 개로 됐고 접두사 거시기로 된 파생어지. 오간다는 어떻게 되는 거니? 오가다지. 오가다. 오고가다. 오가다. 두 개지. 오다와 가.
가다, 억은 억은으로만 결합된 합성어고 접사는 없지. 요소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지. 5번 지팔표도는 뭐니? 기본형이 뭐야? 지팔타야? 아니잖아. 지팔? 히다잖아. 히 어도잖아. 히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혀는 당하는 거잖아. 히. 그러면 발달하는 어근에 지시라는 의미가 없는 접두 사 피동 접 미사 세 개는 맞지만 어근 어근이 없는 형태지. 그 답은 2번. 되지? 좋지 문제. 아, 좋잖아. 문법 문제 다 좋은데 이럴 때는 암기가 없어. 우리가 최소 기본 패턴만 알면 되잖아. 패턴. 우리 앞에도 말처럼 간이면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본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본형 플러스 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기본 개념을 알라라는 거지. 나머지 뭐 살, 암기 이런 무식한 짓 하지 말고. 그럼 이것도 자 눈이 수없이 많았던 게 나오네. 이거 절 요 기억부터 리을은 안, 은, 안, 긴, 견문장. 그러면 어떤 구조로 주어 원, 피, 원, s2, p2 1억 번 했을 거야? 그렇지, 1억 번 하지. 지겹지,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 안, 긴 문장은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고? 이 자리에 어, 미, 접, 사, 조, 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오는 어미가, 이 서술어 자리에 오는 어미가 명사성 전성어미 음이나 미음이나 기라면 무슨 절? 명사절. 이 자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오면 관형 절. 또 부사성 전성 어미가 오면 부사 절. 부사와 점 미사로 굳어진 게 와도 부사 절. 인용격 조사 고라고가 와도 오면 인용 절. 이 정도는 알아들었지. 그리고 각각 얘네들이 얘네들이 만들어진 이 절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을 가지는가 알아두라고 했고, 또 하나 뭐라고? 언제나 무조건 견문장은 서술을 찾는 거다. 두 개네. 그러면 서술을 찾는 방법이 얘가 동사나 형용사의 자리에 오면, 동사나 형용사인데 서술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주어가 생략이 되더라도 이건 절이라 생각해라. 이게 암기 나는 게 전부 다 그랬지.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서술절은 뭐? 묻지도 않았잖아. 시시해서 걔는. 조건에서 벗어나는 거지. 서술절은 어떻게 돼 있다고? 잘 구분해. 서술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서술어가 얘에 대한 서술이라는 걸 구분해야 되고. 근데 얘가 왕따 당하니까 슬프니까 좋은 애들이지. 울지 마. 우리가 대신 내가 합쳐서 네 서술을 해줄게. 이렇게. 혹시 얘가 서술 역할을 해준 애들 서술? 절이라고 하는 거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어떤 구조니? S1, P1, S2, P2로 와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대등하다는 말은 이 문장이나 이 문장 어디에 한쪽이 종속되거나 인과관계로 묶이지 않는다. 그럼 기억 뭘 만들래? 봐, 시간 없으니까 또 1번으로 해줬네. 고맙게도. 아유, 문법 계속 1번이야. 시간 많이 걸리지. 빨리 1번으로 찍고 넘어가. 절반 1번이야. 내 문제가.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여기 명사절 있어? 없어. 무슨 절은 있니? 부사절? 관용절이 있겠지. 추운이라는
먹다라는 형용사가 보이잖아. 일단은 먹었다라는 게 있지만 또 우리는 동사명사 나오면 절여 생각하라며. 그러니까 안 보이면 수능도 모의고사도 끝났는데 절에 한번 갔다 와요. 가까운 절 뭐 있어. 갔다 와 여기지. 나도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 주로 가는. 우리 지금 유학 간 선생님 제자 이제 어젯밤인가 전화했더라고. 선생님 이제 비행기 타요. 그래. 유학 갔어. 그치. 유학 가기 전에 추억을 남긴다고 둘이 내가 자주 가는 백담사 그 절에. 걔는 기독교인데 엄마 아빠가 다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을 좀 수양하자 라고 백담사에 같이 가.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 왔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친구 미안하지만 그 친구는 뭐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거든. 근데 지금은 그걸 극복하고 이제 세계 무대로 뻗어가기 위해서 유학을 갔으니까. 말했듯이 선생님 그림 그려준 친구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바로 2학년으로 직행. 세계가 알아주니까. 한국 대학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데 세계 대학,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학, 디자인 대학에서 또 2학년으로 바로 와라. 아, 멋지잖아. 그래서 나도 뿌듯하고 너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어머니가 또 감동의 편지를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쨌든 화이팅합시다. 니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마지막은 아니야. 희망을 가져. 인생은 길고. 오케이. 그 친구도 마지막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자살을 두 번이나. 끊임없이 내가 병원 찾아도 그게 아니다. 왜 아닌가. 이런 게. 한국이 안 맞을 뿐이야. 왜 여기서 좌절하고. 세계는 넓은데. 한국 대학이 니를 모르는 거지. 내가 진심을 한 말이거든. 내가 걔 그림 보면. 훨씬 수준이. 대학교 4학년 우리나라 미술 전문대 대학원들보다 더 수준이 뛰어나는데 뭐 입시에서 안 뽑아? 입시 미술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국어 암기나 하니까. 그거 뭐가 달라. 그냥 떠나. 달라질 거야 네 인생. 달라지겠지 지금. 내가 방학 때도 오지 마. 놀더라도 거기서 놀아. 이렇게. 비행기 왔다 갔다 아까우니까. 오지 마. 궁금하면 이메일이나 보내. 내가 6개월에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해. 여기 추운 날씨 꾸미는 뭐가 추워? 날씨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상 전성 어미가 있는 관형절이라고 해야지 미친놈들아. 기억해라. 동사 형용사가 있으면 절이 있을 것이다. 불국사일지라도.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서술어 P1. 누가 불평을 했어? 또 절은 그 여기 있잖아. 먹는 먹다라는 동사가 보이잖아. 그럼 절이 있겠네 생각하라고. 누가 먹어? 동생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무슨 절? 관형 전성 어미가 있는 관형절.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서술어 먹었다. 누가 먹었어? 동생이. 또 서술어 상관 없다. 추위와 상관없다. 그랬을 때 뭐 상관없이 먹다를 꾸미는 여기에 부사와 전미사가 온 뭐 부사 절.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했다. 불평을 했다. 누가? 또 뭐가 있어? 날씨가 춥다. 서술어 P2. 주어 고 인용격 조사 인용 절. 형은 물을 마셨지만 형은 마시다.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해야 되잖아. 근데 형이 물을 마신 건가 동생이 얼음 먹는 거 상관 있어? 형이 물을 마시면 무조건 동생 얼음 먹어야 돼? 인과관계 전혀 없는 대등하게 이어진 견문자. 너무 쉽지? 문법 이렇게 하라고. 이걸로 틀리면 안 되잖아. 이거 지금 이 좀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간 시커멓게 남았고 논리를 잘 익히면 문법도 모두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했어.